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Sophie chain.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little Sophie chain. It's gonna be alright. 내가 바래 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진 나의 작은 little prayer. 오늘 밤도 저 별이 반짝 놀랄 것 같아. 친구들아, 웃어봐 반짝.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나한테 반한 게 아니었어. 미안, 널 신부로 맞이할 순 없어. 왜냐하면 넌 토끼잖아. 너인 줄 다 알거든?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하나, 둘. 꼬마 왕자, 청소는 못 도와줄 망정 장난만 치다니 도저히 못 참아! 아침부터 왜 싸우고 그래? 청소도 안 하고 계속 장난만 치잖아. 대체 저 장난꾸러기 왕자의 미션은 언제 끝나는 거냐고요. 루비. 아, 생각하지 말자. 절대 생각하지 말자. 무슨 생각? 그러게. 그게 뭘까? 미션 금방 끝날 거야. 지금 한 만큼만 더 하면. 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사실대로 봐. 너 엄청 큰 죄 짓고 스케치북에 갇혔던 거지? 어? 너는 모른다. 나의 아픈 사연을. 말해줄 수도 없고. 안타깝다. 토끼라니 최악이야! 나 무서워요. 봤지? 너 나중에 저런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뭐라고요? 도문가
대해선 33일분의 전화 찬스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당분간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 치사하게 정말 1억이야? 어? 배가 고파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마법사 협회 규칙을 어기면 경고 1회 나갑니다. 아니요, 됐어요, 됐어. 우리 이용만 당한 거야. 스피나 왕자까지 확실하게 듣게 만들었는데 샤드 마법사님은 연락도 없는 거 봐.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최고의 마법사가 되고 말지. 어? 야, 그렇게 막 섞으면 어떡해? 대충 하면 되지 뭐. 푸른 안개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 모두 잠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을의 모든 음식은 다 우리 거. 잠깐, 근데 푸른 안개라더니 왜 분홍색이야? 아, 그러게. 아, 마법의 안개 중 분홍색 안개는 간질간질 안개로, 이 안개를 많이 마시게 되면 온몸이 가려워지면. 얘들아 모여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자. 허리야. 꼬마 왕자가 제대로 도와줬으면 너희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나도 열심히 했다고. 몸이 쪼그매서 티가 안 나는 거지. 우와 얘들아 이거 봐. 예쁘다. 우리도 가보자.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놀고 있어. 와, 멋지게 촬영해주지. 너무 예뻐. 갑자기 왜 이러지? 어머머, 이건 또 뭐야? 저리 안 가? 친해지고 싶어요. 저희의 두목이 되어주세요. 어머머, 내가 왜 너희 두목을 하니? 난 동물 싫어해. 어머, 야, 털려! 먹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저리 안 가? 이게 뭐야? 그럼요. 왜 이렇게 간지럽지? 숨쉬기도 힘들어. 미션 카드? 여러분! 어머나 세상에! 미션 듣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안개가 아니에요. 이걸 들이마시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이 가려워지는 몸에 아주 해로운 저주의 스모그를 합니다. 게다가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숨을 쉬기도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되어 위험한 스모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았어. 저희 여왕님께서 특별히 미션 카드에 따라 다섯 가지의 의상을 주셨습니다. 노란빛의 시트린, 파란빛의 사파이어, 초록빛의 에메랄드, 붉은 핑크빛의 루비, 마지막으로 보랏빛의 아메시스트랍니다. 우와, 신기하다. 빨리 변신해. 어머머머머머. 저리 가. 여긴 너희 먹을 거 없어. 어휴, 참.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음식 맛은 어떠셨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햄버거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크게 베어 먹는 거죠. 어머머, 지금 나보고 교양 없게 입을 쏙 벌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 품위에 어울리진 않지만 그게 햄버거 먹는 법이라면 나도 따라야지 뭐. 으아, 맛있겠다. 식으로 갑자기 끌려오는 거라면 미션 돕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비. 아, 왜 그러실까? 뭐냐 비? 멋진 건 둘이서 다 하겠다 이거냐 비? 어? 방송 5초 전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내가 왜 나가냐 비? 뉴스 진행 내가 할까 비.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를 알려드리러 온 아나운서 소피, 아나운서 스피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싶어요. 예쁘다는 그 말 떨려 볼 때마다 떨려 어떡하나요 죽은